VX50AG 어쿠스틱 앰프 패널입니다. 보시다시피 인스트루멘털과 마이크 단자 두 가지가 있고요. 인스트루멘털 쪽이 요 부분이고요. 요 부분은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 쪽입니다. 인스트루멘털 쪽에는 코러스와 리버브와 합쳐 있는 것까지 세 가지가 들어 있고, 이퀄라이저와 볼륨, 그리고 마스터 볼륨은 두 가지 채널이 같이 먹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. 마이크 단자 쪽에는 팬텀 파워가 들어 있어서 컨덴서 마이크 쓸수 있고요. 기타 쪽 입력에는 페이즈가 있어서 콜이랑 같이 쓸때 위상 문제가 생겼을 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스위치입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퀄라이저 레인지도 한번 볼게요. 베이스 쪽이고요. 미들 쪽입니다. 트레블 쪽입니다.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네요. 그다음에 요것은 코러스. 리버브 들어갑니다. 코러스와 리버브가 같이 들어가는 이펙터고요.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고요. 이 앰프는 말씀드렸듯이 콜까지 같이 쓸수 있어서 앰프 하나로 혼자서 버스킹을 소화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앰프입니다. 그럼 키보드 앰프도 한번 보겠습니다.